시간에 SQLite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혹시나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시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서버라는 걸 설치하거든요. 근데 SQLite는 서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. 자,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긴 어렵고 차차로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일단 SQLite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검색해서 자,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. 자,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들이 있는데요. 자,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mac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macOS를 여기 이렇게 찾았고요.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는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걸로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저는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SQLite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어요. 자, 여기서 SQLite3라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명령어로 사용하시면 돼요. 뭐 더블클릭해도 실행할 수 있고요. 자, 이걸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표준 도구입니다. 자, 그런데 SQLite를 여러분이 명령어로 다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. 그래서 우리 수업은 입문 수업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쓰지 않고 이 SQLite를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. 자, SQLite를 GUI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저는 SQLite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시면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무료고 오픈소스고 크로스 플랫폼 어떤 운영체제에서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되어 있는 아주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. 자, SQLite 스튜디오를 설치하셨다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.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설치를 다 끝내신 거고요. 우리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. 축하합니다.